안녕하세요. 야, 설명회를 8시 정각에 딱 한번 그 하겠다고 해놓고 8시 정각에 딱 제대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대단히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 뭐 저 또한 힘들고 아,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다 힘든 상황입니다. 아, 지금서부터 한 1시간 정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계약 연기 부분들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가요? 네, 힘드시죠? 고3들이 제일 힘들 거고요. 그 다음에 초등 어머님들도 대단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 힘드냐고 했더니면은 놀아줘야 되니까. 집에서 이제 자꾸 움직이고, 어머님들도 함께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계약 연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계약이 연기가 됐어요. 2주 정도 연기가 됐고,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연기가 됐어요. 그럼 이게 단순하게 기준 계속해서 밀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뭔가의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수업 일수, 그 다음에 수업 실수, 그 다음에 교육과정 편제표. 이 내용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거대한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수행평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네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이해하셔야만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약 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은, 과연 4월 6일 날 온전한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안 되면 어떡하는 거죠? 안 되면 4월 20일까지 연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또 4월 20일 날 또 코로나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또 어떡할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4월 6일 이후에 과연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고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추세적 예측을 청취자들과 갖는 시간을 아마 2부로 이제 갖게 될 겁니다.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4월 6일 날 계약은 하지만 그러나 학교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학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3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4월 6일까지는 학교를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타나는 남은 기간 동안에 거의 한 열흘 정도의 남는 시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재택에서 활동들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등, 중등, 그 다음에 무엇보다 고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 해당되어지는 학년의 학생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은 1시간 정도, 웬만한 설명에는 1시간 반에서 뭐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갖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방송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다 빼고 필요한 내용들만 전달하는 걸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필요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은 3월 달 원래 우리 애들이 학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집에 있지 않습니까? 자, 집에 있는 상황 속에서 4월 6일 날 계약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요, 교육과정 편제표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 편제표가 뭐냐면요,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다 정해놓습니다. 자,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에 교육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 시대의 교육부는 고민을 합니다. 얘가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왔을 때 이 아이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는 걸, 그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갖다가 다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자꾸 바꾸고 정해놓아야 되냐면요, 미래에 맞게 바꿔줘야 됩니다. 왜 미래에 맞게 바꿔줘야 되냐면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은 계속 바뀝니다. 이 바뀌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온전한 의미의 사회적 기여하는 인재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들을 지금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교육부가 미리 예상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목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과목에는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해 놓습니다.
그걸 미리 다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걸 발표한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야, 그러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르쳐야 돼.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뭘 넣고 뭘 빼자. 이렇게. 그럼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합의를 봅니다. 그리고 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다 쪼개봅니다. 이거를 언제 어떻게 가르치지? 아,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르쳐. 아, 이거는 고2 때 가르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중1 때 가르쳐. 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르치면, 야,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가르쳐. 몇 시에 가르쳐? 몇 시간 동안 가르쳐? 이런 것들 다 정해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결정되게 되죠? 몇 시간에 걸쳐서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수업 시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 시수와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은 법으로 이미 정해놓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발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수업 시수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수업 시수에 맞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수업 일수가 정해집니다. 아, 학교 언제 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업 일수, 수업 시수,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내용이 수학입니다. 그렇죠? 어머님들이 수학을 워낙 좋아하셔서 수학학원만 보내지 않으십니까?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현재 대한민국, 지금 학교에 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학교에 가야 되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3월달 개학을 하게 돼서, 그렇죠? 3월 2일날 우리 학생들이 입학식을 하고 첫 수업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수학 첫 주에 뭘 배우냐면은 다항식의 연산을 배운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정시수는 4교시입니다. 그러니까 입학식과 동시에 수학선생님께서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다항식의 연산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중요한 건 이 다항식의 연산을 가르칠 때 각 고등학교는 해당 선생님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가르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월 9일 날은요? 나머지 종류와 인수분해를 가르쳐. 3월 16일은 나머지 종류와 인수분해를 또 가르쳐. 이게 다 교육부가 정해놓은 겁니다. 수업 시수로. 예정 시수까지. 물론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거를 학교 행사가 있으니까 3시간으로 줄이고 5시간을 하고 그러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략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기준표를 정해놨다는 겁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원래 쭉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용들이 만들어지면 보통 요때 중간고사를 보게 되죠. 그쵸? 요때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 시기에 중간고사를 배우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요쯤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학교 선생님들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 가르친 다음에 내가 중간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나와서 뭐 기말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뭐 7월달이니까 요때 뭘 보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진도표를 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4월, 3월 26일입니다. 3월 26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까지 날아간 겁니다. 개학은 연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학이 연기됐으니까 일단 이 부분까지 해가지고 지금 못 배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은 뒤로 계속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3월 23일 날 개학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3월 23일 날 개학을 했으면은 그냥 이걸 뒤로 미루면 그만인 겁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뒤로. 그렇게 해서 여름방학 좀 줄어들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4월 6일 날 개학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만들어지게 되면은 한 2주 정도의 수업은 그만큼 부족해지게 됩니다. 교육 당국은 수업 일수를 줄여줬습니다. 하지만 수업 일수를 열흘 정도 줄여줬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수도 줄였습니다. 결국 시간을 줄이면서 진도를 빨리 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수업 일수와 수업 시수와 교육과정 편제표에 대한 내용도 읽고 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법정 수업 일수가 총 190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일을 감축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확정된 내용입니다.
문제는 수업 시수까지 만약에 안 줄여버렸다면 난리가 나죠. 왜 난리가 나죠? 그건 바로 뭐냐면은 수업 시수를 안 줄이게 되면은 9교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7교시에 끝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7교시에 끝나야 되는데 수업 시수를 안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9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총과 전교조 모두 교육 현장에서 너무 힘들다. 아니 지금 현재 가뜩이나 코로나로 집단적으로 학생들이 만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걸 갖다 놓고 아이들에게 학교에 더 9교시, 10교시까지 더 있으라고 하면은 이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교육당국이 수업 일수도 줄이고 수업 시수도 줄여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르쳐야 될 내용은 안 줄어들었습니다. 가르쳐야 될 내용들은 안 줄어들었어요. 이걸 계속 봅니다. 가르쳐야 될 내용들은 안 줄어들었는데 수업 일수는 줄어들고 수업 시수가 줄어들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다항식의 연산은 4주간 가르치라고 얘기했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 2주에 끝내야 됩니다.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를 4주에 가르치라고 했고 또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를 4주에 가르치라고 해서 총 8시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8시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그냥 4시간으로 줄여버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 진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제가 왜 교육과정 편제표의 내용과 수업 시수, 수업 일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냐?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시겠죠? 결국은 4월 6일에 개학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아이들은 빠른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차피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현재 진도를 나가야 될 상황이 진도를 나가지 못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감내해야 될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요 정도죠.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꼭 아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수행평가입니다. 지금 현재도 수업 시수와 수업 일수와 교육과정이 약간의 혼동과 불일치한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수행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겁니다. 이게 수행평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행평가 한번 해주신 적 있으세요? 언니들 한번 수행평가 한 적 있으세요? 자, 보통의 수행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학교의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내요. 자, 책을 읽어갖고 와. 그래서 야, 우리가 구운몽, 국어 선생님이 흔히 자주 내는 수행평가가 뭐 구운몽을 읽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구운몽 읽어보셨죠? 예, 부인은 8명을 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어봤어? 예, 읽어봤습니다. 자, 읽어. 그래서 수행평가 낼게. 자, 구운몽을 읽고 너의 어떠한 느낌에 대한 감상문을 내일까지 적어갖고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수행평가야. 이거 체크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 수행평가를 어디서 하죠? 언제 하죠? 네, 집에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행평가를 아주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극단적인 경우 막 애가 힘들고 그러면은 그냥 뭐 좀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기도 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과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아빠가 공대를 나왔어. 근데 뭐 자신 있게 또 딱 보니까 또 이 과학에 관련된 또 내용이야. 그럼 슬쩍 또 아빠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빠가 경제학과를 나왔어. 근데 아이가 사회 관련된 형태의 수행평가를 해. 뭐 또 슬쩍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기존의 수행평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수행평가가 엄마 아빠 찬스라고 하는 사회적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정성의 시비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당국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수행평가라고 하는 내용은 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거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공정성의 시비가 시달린다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사실상
수행평가에 관련된 평가의 과정을 싹 다 바꿉니다. 교육당국이. 어떻게 바꾸냐? 바로 집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수행평가는 학교에서만 진행하라는 겁니다. 과제를 미리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운몽을 읽어와 라는 것은 학교 선생님이 집에서 읽어오라고 할 수 있지만 구운몽에 관련된 감상을 쓰거나 구운몽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나와 함께 무언가를 논의하는 것은 학교에서 직접 하라는 겁니다. 자,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알고 있던 수행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게 올해부터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학교를 안 갔지 않습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금시초문이실 겁니다. 수행이 바뀌었어? 이렇게. 예,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교육당국은 가정에서 진행하는 수행평가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교사의 감독하에 학교 공간에서만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사실상 수행평가 평가 방식의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아무도 모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수행평가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수행평가가 바뀌었어? 어, 그럼 바뀌었어. 잘했어. 이렇게 박수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죠? 예, 맞습니다. 수행평가를 기존에는 집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수업을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냥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올해가, 요즘 이 올해 바뀐 이 제도는 뭐냐? 학교에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운몽에 대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구운몽에 대해서 책을 읽고 와가지고 네가 글을 써. 집에서 써갖고 와. 라고 얘기하면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바뀐 제도 하에서는 올해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읽어왔지? 그리고 나눠줍니다. 수업시간에. 그 수업시간에 이거 써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감시하는 겁니다. 감독하고. 지금 읽으면 어떡하니? 이러면서. 그런 다음에 이걸 걷어가시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한 시간 날아갈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줄어들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하지 못해가지고 수업 일수도 줄어들었고 수업 시수도 상당 부분 줄어든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행평가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어떻게 된 거죠? 더 선생님들께서는 수행평가의 시간을 더 쓰셔야 되는 겁니다. 진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달라진 학교 교육 현장의 모습이 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영어로 애플. 뭐가 떠오르시죠? 자, 사과가 떠오르시는 분들은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겁니다. 그렇죠? 어, 당연히 애플 사과지 이렇게 떠오르면 아유 그럼 사과지 사과 예. 아침에 사과는 건강화 됩니다. 많이 드십시오. 자, 중요한 것은 애플이 떠오르는 사과가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애플 하면 우리 아이들은 아마 예, 그렇죠 이게 떠오르죠. 예. 애플 노트북이 떠오르고 그렇죠? 애플 폰이 떠오를 겁니다. 자, 똑같은 단어이지만 사람들이 인식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다릅니다. 제가 왜 이 하나의 예를 들어드렸냐면 어머니들 머릿속에 있는 학부모님들 머릿속에 있는 수행평가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꾸십시오.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수행평가가 올해부터는 원래 시행되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거다. 다만 세상이 너무 흉흉해서 이 거대한 변화가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의심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립니다.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부모 숙제를 풀리는 과제형 수행평가를 없앤다. 자,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7일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해당 지침의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수행평가의 용어 정의에 교과 수업 시간에 라는 문구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수업 시간에 봐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수행평가는 교과 담당 교사가 교과 수업 시간에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으로 정의된다라는 겁니다. 결론,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끝입니다. 수행평가는 달라진 겁니다. 사과를 떠올리지 마시고 전자기기 애플을 떠올리시는 것처럼 이제 수행평가는 집에서 안 하는군. 어머님들 기쁘시죠? 해방되신 겁니다. 다만 그냥 과제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준비시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과정중심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과정중심평가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학교생활 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든 삶의 기록을 다 낱낱이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평가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사실상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학생평가 방식인데 공신력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들에서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 올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없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도가 또 바뀐 겁니다. 평소대로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들 머릿속에 있는 수업 시수는 상당 부분 한두 시간씩 계속 기존과는 달라진 겁니다. 즉 작년과는 다르게 선생님들의 호흡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작년에는 그냥 과제로 처리했던 것을 올해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서 학교에서 시험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시간을 조금 더 허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4월 6일 개학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기존의 이 5주 동안의 수업의 공백을 아무리 우리가 뒤로 밀른다 하더라도 2주 정도의 손해본 상황과 겹쳐져서 결국 수업 시수에 있어서의 속도는 상당 부분 빨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시간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 부분 힘든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뭔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집에 있는 동안에도 진도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여유롭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빠른 진도를 대비하면서 자기주도 학습 과정과 학습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세울 때에는 조금 더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연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월 6일 계약이 될까요? 네? 자꾸 너무 많이 움직이셔. 네. 자, 4월 6일 날 계약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안 될 것 같죠? 예, 저는 4월 6일 날 계약이 어려울 거로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아직도 그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100명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지금 3월 26일인데 100명입니다. 이거 너무 지금 아직 우리나라 안전한 과정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 아폴로 눈병이 한번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아폴로 눈병이 유행했는데 애들이 어떻게 놀았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갑자기 집단 감염이 일어났어.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애들끼리 서로 눈을 만져줬어요. 애들끼리 서로 난 안 걸렸는데 그러면서 나도 안 걸렸어. 자 그럼 우리 서로 눈을 부비자 이러면서 애들끼리 서로 눈을 부볐어요. 어떻게 막아요 이거? 못 막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현재 확진자들과 뭐 그 어떠한 내용들을 보면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바깥이 먹으면 웬만하면 걸립니다. 자, 그런데 학교는 학원과 다릅니다. 많은 분들은 학교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학교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일단 학원은 밥 안 먹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학교는 무조건 급식이지 않습니까? 밥을 먹는 건 어찌 막을 길이 없는 밥 먹고 거기서 침 튀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또 뭐가 문제냐면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학교는 애들끼리 뛰어놀고 부딪히고 원래 학교 그러려고 가는 거거든요. 선생님들도 계속 애들과 같이 얘기해야 되고 친구들끼리 쉬는 시간에 이야기해야 되고 동아리 활동하면서 대화해야 되고 그 언제 다 마스크 쓰고 진행을 합니까? 사실상 학교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힘든 과정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 그리고 많은 교육당국자들 그리고 현재 4월 6일날 정상적으로 개학이 이루어질 거다를 예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4월 6일날 개학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냥 일단 쭉 한번 계약하고 그 다음에 애가 집단 감염 걸리면 일단 그 학교는 정리하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세계 최고의
방역과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죠? 4월 6일 개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죠? 저 어머님들 예전에 수능이 연기된 적이 한번 있어요. 그 언제 연기됐어요? 그 왜 연기됐죠? 예. 네. 포항에서 지진이 났어요. 포항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연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왜 연기했죠? 포항이들, 포항 지역 학생들이 불이익하다고 해서, 그래서 연기를 한 겁니다. 수능 연기를.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당장 4월 6일날 개학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뭐 31번 얘기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어느 동네인지 대충 느낌이 오십니다. 그 동네는 아직도 확진자가 몇십 명씩 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은 바로 개학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개학하지 않고 나머지 지역만 개학한다?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학을 하려면 대한민국의 모든 초중고가 일괄적으로 개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00만 장이 넘는, 500만 장이 넘는 마스크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4월 6일에 개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감염적인 형태에 대한 어떠한 위험성, 그 다음에 지역 간의 형평성 이런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또 연기? 연기하면 또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연기하면 중간고사를 못 봐요. 이번에 연기하게 되면 4월 20일 날이 되거든요. 4월 20일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7월 말까지 학사 일정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을 때 5월달이지 않습니까? 5월달, 6월달, 7월달 이 과정인데 중간고사를 보기가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중간고사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중간고사를 못 보게 될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이 입시 일정에 있어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지금 현재 얼마나 불쌍합니까 애들이. 교육제도가 계속 바뀌는 첫 해에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너무나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4월 20일로 미루는 것들, 개학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학교를 스톱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법적으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의 논란거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떡하죠? 너무 많은 고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교육당국, 대한민국 교육당국이 생각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당국이 계속적으로 3월달서부터 고민해서 오늘 바로 보도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보도자료가 나온 내용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4월 6일날 온라인 개학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 4월 6일날 대한민국의 모든 초중고는 개학을 하는 겁니다. 즉 학사 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수업 일수가 시작되는 거고 수업 시수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다만 그 형식이 온라인으로 열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학교를 한번 열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미세한 준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보도자료를 보면 대부분 연기하겠다, 4월 6일 날 우리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온라인 학습에 대한 내용만 굉장히 가득가득 찹니다. 이게 뭐 요 부분이에요. 예,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예상되어지지만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보도된 이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의 내용 보면 전부 다 온라인 학습에 대한 내용들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4월 6일 날 개학에 대한 어떤 생각을 교육당국이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만들 것인지 마스크는 어떻게 줄 건지 급식줄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가 이 보도자료에 메인을 장식하고 있게 될 겁니다. 또 만약에 또 연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또 한번 연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왜 지금 현재 심각한 이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 일단은 무조건 닫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 이렇게 또 얘기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보도자료의 모든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온라인 학습에 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고 앞으로 지금 현재 남은 시간 동안 설명회를 치러가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 바로 이 부분, 다시 말해서 4월 6일 온라인 개학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개학은 합니다. 근데 학교는 오지 말라는 겁니다. 학교는 어디로 와? 꼭 학교를 네가 걸어올 필요가 없어. 집에서 컴퓨터로 들어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4월 6일 날 온라인 계약을 했을 때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 4월 6일 날 온라인 계약의 장점이 뭐냐면은 중간고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도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학사 일정이 아주 무리 없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장점입니다. 근데 이 장점이 너무 크죠, 사실상. 자, 두 번째, 교육의 행정적인 어떠한 로드맵에 따른 어떤 일정들이 그렇게 크게 나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6일 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많은 교육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지노선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또 문제는 온라인 계약입니다. 온라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또 뭐가 좋죠? 애들이 일단은 괜찮습니다.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여기서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번 보도자료의 메인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역시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한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구나.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마자 3월달서부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를 본인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월 6일 온라인 개학은 1, 2주 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3월달서부터 고민되었다. 2월달서부터 고민되었다는 것을 교육당국이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정과 일정을 보면은 3월 초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온라인 계약을 혹시라도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적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머님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육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십니다. 교육부가 돼서 내가 교육부 사무관이 됐어. 혹은 내가 교육부 담당 주무 관청의 과장이 됐어.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온라인 계약을 해야 돼. 이거 어떡하지?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뭐죠? 예, 그렇죠. 서버 폭주는 어떡하지? 이거 돼? 이런 거죠. 이거 돼? 이거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내용들을 보면은 원격수업 기준안, 온라인 학습반, 스마트 기기 쭉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막 설문조사, 뭐 서체, 이학습터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보세요. 이거에 대한 준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학습터 1 900만 명 접속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900만 명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우리가 900만 명 아니에요. 900만 명 아닌 게 뭐냐면요. 예, 우리가 지금 인구가 감소해서 50만 명이에요. 50만 명이니까 600만 명 정도인데 900만 명, 엄마 아빠 보는 것까지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꼭 혼자 보아야 되는데 꼭 한 사람이 10번, 20번씩 갑자기 막 들어와서 보는 애들도 있어요. 다 감안해가지고 서버 폭주를 대비해서 900만 명 접속에서도 괜찮다. 그리고 EBS는 동시에 150만 명 접속해도 상관이 없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계속 지금 현재 준비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당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한 달 정도 이 러닝에 대한 준비를 그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 한 달만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몇 년 전부터 사실상 우리나라 미래 교육의 트렌드를 위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계속적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고민스럽죠. 어머님들 또 어떤 고민을 할까? 교육당국 입장에서 또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아니, 어머니 사무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럴 때 한번 사무관 되지 언제 사무관 됩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사무관이라면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말을 들을까? 나는 못하겠다고 막 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분은 막 읽어. 근데 그분이 강의가 안 되는 분도 아닌데 온라인이라고 하는 건요. 저 지금 온라인 실시간 설명회 하지만 저 나름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간에 실시간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 카메라 보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어머니 막 있다고 머릿속에 막 상상을 합니다. 막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근데 제가 막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선생님은 정말 훌륭하신 교사이기지만 온라인 강의가 안 되는 선생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당국 다 고민합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의 고민이 뭐냐? 이런 겁니다. 선생님들 중에서 온라인 강의가 되는 사람들은 젊고 자기의 어떤 강의에 대한 내용을 하는 사람들은 강의를 해. 이 학습도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해. 근데 만약에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 거냐? 교육당국의 생각은 뭐냐면 EBS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은 아예 내용을 갖다가 축 만듭니다. 자,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은 9시부터 1교시, 2교시 해가지고 방송을 만듭니다. 유튜브 채널 EBS를 해가지고 초3 평일날 4교시, 중1 평일날 4교시, 고1 평일날 4교시, 고2, 3 평일날 6교시, EBS 클래스 딱히 만들어놨습니다. 실시간으로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요, 이 부분들은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라는 겁니다.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 강의를 하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직에 계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해당 선생님들이 EBS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의 수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선생님께서 만약에 처음 온라인 강의가 안 되신다면 선생님의 반 아이들의 수업을 EBS를 듣게 하시고 그걸 통해 선생님이 과제를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학습적 형태의 지도를 하는 것도 정상적인 형태로 진도를 나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 포함되는 거고 교육과정에 어긋나는 학교 수업이 아닌 겁니다. 라는 게 교육부의 태도라는 거죠. 여기까지 고민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고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4월 6일 온라인 계약을 염두에 두고 교육당국은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을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서버 만들고 서버 확충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철저하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기술적 측면이죠.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 수업에 대한 내용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또 어머님들이 그리고 아버님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학부모님들이 또 역시 교육부 사무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또 뭘 고민해야 되죠? 그쵸? 집에 노트북 없는 애들은 어떡하지? 아니, 별걸 다 갑자기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뻥 터지실 수 있어요. 왜? 어차피 지금 이 방송은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없으신 분들, 인터넷이 안 되는 분들 지금 제 설명회를 못 듣고 계시니까 아니 그게 없는 사람도 있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교육부는 모든 국민들, 모든 학생 한 명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학생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고민해 보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트북이 없어. 인터넷이 안 돼. 그거 어떡하냐? 그래서 또 역시 그 부분들에 대한 협약을 이미 체결했고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다 따졌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중에서 만약에 인터넷 비용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인터넷을 무료로 열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태블릿 PC를 어떻게 대여할 것인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학부모님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스크 600만 개를 지금 현재 뽑아내는 게 편하겠습니까? 태블릿 PC 15만 개를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편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게 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계약을 했을 때 마스크를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학생들을 위해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태블릿 PC를 공급해주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 러닝을 위한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교육당국 입장에서 미래지향적 가치를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4월 6일 날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 해서 저는 웃으면서 얘기해요. 제가 한 열흘 전부터 계약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확진자가 제로가 돼야지 이게 계약을 하는데 확진자가 제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연기돼?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 방송에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방송 코너도 있으니까 교육진담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얘기했습니다. 4월 6일날 계약 못합니다. 오프라인 계약 못하는데 계약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도 봐야 되고 학사 일정 소화해야 되니까. 수능도 심하게 연기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온라인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고민한 게 이 부분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한번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떡하지? 내가 교육당국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 고민도 역시 똑같은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왜 지금 학부모님들과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보도 자료에, 죄송합니다. 이 보도 자료에 제가 지금 말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고민했습니다. 노트북 없는 애들은 어떡할 것이며. 다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예산을 어떻게 줄 것이며, 경기도는 어떻게 잘했다. 서울시 모범 사례 어떻게 했다. 서울시는 뭐 950대를 준비해라. 이러면서 계속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고민이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엇을 반증하는지 아시겠죠? 교육당국의 마음은 이미 4월 6일 온라인 개학으로 모여지고 있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결국 4월 6일 학사 일정은 개학은 하되,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개학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준비들은 많은 부분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뭘 고민하셔야 되죠? 예, 그렇죠. 우리 애들이 온라인 계약을 하면 아침 9시부터 혹은 아침 8시 반부터 출석 체크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글 행아웃을 해도 되고 뭐 줌을 해도 되고 막 다 행 그 어떤 내용들에 대한 매체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과 같이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도 다 나와 있어요. 구글 뭐 행아웃 유튜브 다 써 있습니다. 각자 학급방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우리 아이들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스마트폰 혹은 노트북에 있어서 항상 학교와 열려 있는 과정으로 켜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혹은 스마트 TV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스마트 TV에 어떠한 계정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닥쳐서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요. 이게 막상 이것도 한 번이 학원에서도 요즘 막 그 온라인 강의 하다 보면은 갑자기 어떤 어머님들은 막 전화하시다가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면 한번 설명을 하면은 어떤 어머님들 그러신답니다. 보내면 안 돼요. 이거 온라인으로 하는 거 짜증나니까 보내면 안 돼요. 마스크 쓰고 보낼게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힘드니까 오늘 이 설명에 이제 목요일날 들으셨으니까 아버님들도 같이 들으셨고 어머님도 같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말에 어차피 사회적 거리두기니까 밖에 안 나가시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온라인 학습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집에서 구현할지에 대해서 미리 기술적인 장비를 세팅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들을 하신다면은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당일날 닥쳐서 진행하는 것보다 지금 미리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계약에 맞춰서 자신의 어떠한 일을 해나가는데 조금은 더 많은 도움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준비했는데 만약에 야, 네 말이 틀렸어. 학교에 오래. 그럼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오프라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제가 앞서 1부 때 이야기했었던 내용대로 그냥 속도가 빨라지는 거니까 열심히 가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아니면 계약이 늦어지게 되면 계약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온라인에 관련된 학습적인 부분들은 학교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회를 듣고 나신 다음에 이번 주말 혹은 뭐 지금 당장 지금은 9시 정도 넘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조금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요. 내일 혹은 주말에 온라인 학습 기반에 대해서 각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사람이 있다. 그 집은 정말 노트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대여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미리 해보고 이런 어떠한 사전에 준비 작업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4월 6일 날 이런 부분들이 급작스럽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여유 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미리 한번 EBS 들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학습서도 한번 들어가 보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는 대단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번 내용들을 확인한다라고 하는데 확인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예. 나중에 한번 집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개학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났을 때 학부모님들이 또다시 고민하는 게 그래 좋아 4월 6일 날 온라인 개학한다 치자. 그러면 수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연기될 것 같아? 중간고사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최고의 어떤 고민사항이 될 겁니다. 자,
지금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측적인 형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고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예측해 보시죠. 당연히 봅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를 안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가뜩이나 이 코로나19 사태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재수생과의 어떠한 고3 학생들과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대단히 촉박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불익을 겪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너는 좀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올해는 중간고사 안 보고 기말 한 방으로 네 인생을 정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좀 애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학생들에 대한 어떤 측면이라든가 학사 일정, 학사 조건들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4월 6일날 계약을 한다, 온라인 계약을 한다라는 것은 중간고사를 실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4월 20일 이후로 계속 계약이 연기가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미실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시냐 미실시냐는 계약을 언제 하냐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보고 싶다 하더라도 일정이 안 맞으면 못하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뭐 해외여행 만약에 가시지 요즘은 못 가지만 아마 해외여행을 갔어요. 2박 3일밖에 없는데 아무리 내가 저길 가고 싶다 하더라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옛날에 우리가 그 월드컵 축구에서 대단히 그 성적이 형편없었습니다. 형편없었던 그래서 되게 많은 비난을 받았을 때 이과수 폭포를 구경하고 와가지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축구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정이 나와? 이런 얘기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차피 정해진 일정이 있는 겁니다. 이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여 가야 되는데 아무리 보고 싶으면 뭐합니까? 시간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4월 6일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리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실시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은 겁니다. 그건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너무 무리한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4월 6일날 계약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중간고사를 보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교육당국이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제 계약 못 할 것 같아. 5월달이나 보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미실시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보는구나. 준비하자. 그리고 사실상 중간고사 본다고 미리 준비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본다고 준비해서 안 보는 것은 불이익이 없지만요. 안 본다고 생각해서 준비하면 불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본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수능은 어떻게 될 거야? 연기할까요? 변동이 없을까? 요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요 부분은 순수입니다. 순수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요거는 장담드릴 수 없습니다. 수능은 제 예상에는 1주에서 2주 정도 연기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연기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일주일 정도 연기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번 연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포항 지진 때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천재지변을 연기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상상외로 깔끔하게 연기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기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주에서 2주 정도 연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연기를 하게 되느냐? 그 연기의 목적은 고3 학생들과 재수생 학생들의 균형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똑같이 수능 보는데 고3이나 재수생이나 뭐가 그렇게 고3이 불리해? 라고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사 일정이 어떻게 됐죠? 촘촘해졌죠. 학사 일정이 촘촘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촘촘해진 만큼 우리 아이들은 시간적인 부분에서 손실을 봤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3월에 계약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학사 일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4월달에 뭔가 독후감 쓰기도 하고 뭔가 어떤 대회도 나가고 뭐 과학탐구 토론대회도 하고 수학경시대회도 하고 또 중간고사도 보고 또 기말도 하고 여름방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런 변동사항 없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갑자기 4월 6일날 온라인 계약 그것도 학교도 못 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경시대회는 또 언제 볼 거고 그리고 만약에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수학경시 하나만 보겠습니까? 다 같이 학사 일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 한꺼번에 몰려서 진행되게 됐을 때 우리 아이들 상당히 시간적인 부분에서 힘들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유적 측면에서 고3 학생들 좀 봐주자
좀 연기하자, 뒤로 좀 밀어주자 라고 하는 거고, 또 뒤로 미루는데 재수생들이 꼭 봐야 돼요. 자기들도 시간 세이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연기가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유연하지 못한 태도인 것 같고, 뭐 교육당국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 2주 연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문제는 어디를 설득해야 되냐면요, 이 수능 연기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은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설득하는 것은 어디를 설득해야 되냐면은 대학을 갖다 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대학의 학사 일정과 맞춰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일정과 맞춰야 되고, 논술 일정과 맞춰야 되고, 정시 일정과 맞춰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정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교육당국이 대학과 얘기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과 얘기를 해가지고 한 1주, 2주 연기할 테니까 좀 학사 일정 좀 촘촘하게 가시죠 라고 얘기해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번에 발표될 때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도 한 1, 2주 정도 연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서로서로 인정 있게 처리되어지는 것이 좀 제가 예상한 부분이 되다. 제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아마 개학 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3부로 갑니다. 이게 오프라인 때 가면은 이제 막 중간에 갑자기 막 갑툭튀 질문도 나오고 이러면서 좀 시간이 좀 쭉쭉쭉 갈 텐데, 50분 동안 막 정말 제가 숨가쁘게 막 어떤 내용들을 갖고 막 전달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드리는 말씀은 자녀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1부는 어떤 시각의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업일수, 수업시수, 교육과정 편제, 수행평가제도 변화, 이거는요 학생의 입장에서도 볼 필요도 없고 교육부 입장에서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주어진 팩트적 조건 속에서 이것이 어떠한 일정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만 따지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2부, 과연 계약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고민은 학생과 학부모 입장보다는 교육당국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훨씬 더 답을 찾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서부터 말씀드린 3부는 다시 학생 입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쩌라는 거냐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 속에서 먼저 고3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3이 어떡하죠? 지금 이 고3만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합니다. 문이과 통합 1세대죠. 그래서 원래 수능이 문이과 통합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데 얘네 때만 안 바뀌었죠. 그래서 교육과정은 바뀌었는데 수능은 옛날 수능 보죠. 그래서 힘들게 인생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또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 기간 중에도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얼마나 무서우냐라고 이제 흔히 얘기할 때 한강의 기적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특정한 지도자의 힘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외국 사람들이 보고 사회학적으로 따졌을 때 대한민국이 이렇듯 선진국의 반열에 역사상 전 세계 사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은 치열한 교육열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25 전쟁 중에 폭탄이 떨어지는데 군수 물자가 오면은 천막을 치고 학교를 세워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같이 모여 앉아 공부를 시킨 거죠. 근데 지금 현재 학교를 안 갑니다. 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고3은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래서 저는 또 얘기합니다. 이 고3은 정말 광야에서 자란 아이들이다. 그러니까 이 고3은 위로 3년, 아래로 3년 이들의 그 가열찬 이 경쟁력을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아이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3 학부모님들은 내가 힘들고 거칠게 광야에서 자랐으니까 더 성공할 거야 라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다만 지금 현재 입시적인 측면에서 이 고3 학생들이 과거와 다른 점을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매너리즘이라는 게 뭐냐면요, 작년에 그랬으니까 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작년 이맘때 이랬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3은 이걸 하면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 나오게 되는데,
작년과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그걸 준비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 작년 같으면 준비하지 않고 일부 학생들만 준비를 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대다수의 학생들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소개서입니다. 아,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지 않고 나는 그냥 정시로 갈 거야 라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현재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 또 상당수의 그 대학들이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출하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 자소서가 비중이 있으니까 이거 미리 쓰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소개서를 미리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이 자소서라고 하는 부분이 누가 더 잘 봐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학교 선생님, 고3 선생님들이 잘 봐주실까요? 아니면은 학원 선생님들이 잘 봐주실까요? 양적으로 따지면요, 실질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더 잘 봐주십니다. 다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잘 안 봐주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마치 학교 선생님들이 자소서를 못 봐주는 것처럼 그런 착시 효과가 있는 것 뿐입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학교 고3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상당히 자기소개서를 잘 봐주시는 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올해 못 봐주십니다. 과거에 잘 봐주셨던 선생님들도 올해는 봐주시기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기말고사가 7월 말입니다. 기말고사가 7월 말인데 8월 31일까지 학생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학생부를 완료하는데 비교과 동아리 활동 써줘야 되는 거죠. 행동 특성사항 써줘야 되는 거죠. 도서 목록 기재 올려줘야 되는 거죠. 본인 과목 체크해가지고 수행평가 내용도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죠. 거의 밤새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과거처럼 체크 못 해주십니다. 저는 올해 자기소개서는 정말 학생들이 스스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리 써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이 원래 자기소개서는 언제 쓰는 게 제일 좋으냐면요, 미리 쓸 필요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소개서가 가장 유력한 게 언제냐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여름방학 때 쓰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학기까지 내가 다 한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올해는 이 1학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학기가 남은 게 얼마 없어요. 남은 게 얼마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선택과 집중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특히나 고3과 고2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다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은 5월달 혹은 6월달에 활동 한두 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자기소개서 속에, 내 인생을 정리하는 과정들 속에서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리 써봐야 됩니다. 미리 써보다 보면은 뭔가 내가 부족한 게 좀 느껴지고 내가 뭔가 무엇을 가지고 정리해야 되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거꾸로 어떻게 되는 거죠? 학교가 개학하자마자 집중적으로 4월, 5월, 6월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반영을 해서 여름방학 때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계속 수정해 가면서 제안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일단락된 상태 속에서 무언가를 쓰는 그런 방식의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서를 한번 써가면서 내가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 패턴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3학년 학생들은 지금 집에서 뭔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번씩 써보는 그런 과정들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자기 주도에 대한 어떤 학습들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보면은 많이 힘들어 합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합니다. 특히나 주변에 이제 같이 공부하는 애들을 못 보다 보니까 나타나는 어떤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체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챙겨주시고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평온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유튜브를 끊게 하시고요. 네, 유튜브를 끊게 하시면 일단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떠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좀 미리 좀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요. 또 두 번째로 이 고3 학생들에게 또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개학 이전까지 온라인 개학을 하는데 지금 약간 좀 늦긴 했지만 열흘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 열흘 정도 사탐과 과탐, 사과탐에 대한 부분, 뭐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회탐구 영역,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탐구 영역에 대해서 온라인 인강이든 어떠한 내용에 대한 교육이든 한번 빠른 속도로 기본 개념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들은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3월 달에 한번 봅니다. 고3이.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가지고 자신 학습적인 형태의 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데 올해는 이 모의고사도 지금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한번 모의고사를 봐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그것도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탐과 과탐, 수능을 위해서라면 사탐과 과탐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진도를 끝낸다라고 하는 느낌에서 한번 공부를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미리 써보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입니다. 지금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목적을 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든 게 완성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안타깝게 지금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4월 6일 날 온라인 개학이 왜 중요하냐면 4월 6일 날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 온라인상에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동아리 활동이라도 하시고요. 교과에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학교에 대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움직여보세요. 그래서 학사 활동, 제가 아까 그 왜 온라인 그 사이트를 잘 만들고, 전자장비를 잘 갖춰보시라 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는 개학을 하는 순간 그게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학생부 속에 기재되어 질 수 있는 내용들을 환경을 극복한 사례를 만들어주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동아리도 기존에 있었던 동아리 계속 만약에 만들어진 상황이라면 같이 한번 움직여보게 되고 학교 선생님께서 무슨 리포트 내라고 얘기하면 더 적극적으로 한번 내고 더 활성화시켜보고 그러다 보면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가는 자신의 어떠한 능력을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일단은 PC방과 노래방을 못 가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유튜브 이런 거 역시 못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침에 깨우세요. 아침에 깨우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공부를 하고 학습적인 부분. 왜냐면 이제 이게 입학식을 하면은 이 중학생이 아닌 걸 아는데 얘들이 입학식을 안 하다 보니까 아직도 중학생인 줄 알아요. 어쨌든 그런 어떠한 마음들을 깨줄 수 있는 어떠한 부분들을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좀 한번 좀 다독거려 주시고 학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챙겨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목시켜 주십시오. 특히 고1은요 4월 6일 날 온라인 개학을 하는 순간서부터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여 가야 됩니다. 이게 학교를 가는 것과 온라인 계약이 갖고 있는, 만약에 온라인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면대면을 보고 막 시킵니다. 근데 이 온라인 계약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뭔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능력이 없는 학생들은 상당히 뒤처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끔 환경적인 측면에서 부모님들께서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학교를 개학을 했어. 그럼 내가 가. 수업을 들어. 안정적으로 해서 공부를 막 해. 잘해. 이런 애들은 많아요. 근데 갑자기 멍하는 수가 있어요. 똑똑하긴 하고 성실하긴 한데 멍한 거야. 근데 갑자기 학교에서는 삑 팝업창에 올라와. 이걸 하라고. 이게 뭘 뜻하는 거지? 이게 뭘 의미? 이걸 해도 돼? 말아야 돼?
굉장히 앞으로 이런 일이 많아질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빨리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아이들이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 중등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등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건요. 정말로 PC방, 노래방 이런 거 진짜 못 가게 하셔야 되는데 중등 학생들은 학부모님들께 제가 꼭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은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혀놓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 4시까지 그 책상에 계속 규칙적으로 앉아있는 습관 꼭 길러주시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거든요. 그것만 해도 거의 성공입니다. 그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 아이들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생길 겁니다. 만약에 3월 2일서부터 4월 6일까지 한 달 동안 정말로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오후 4시 20분까지 자기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한 학생이 있었다면 그 학생은 상당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길렀을 겁니다.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중학교 어머님들께서는 당장 내에서부터라도 아침 9시에 일어나서 그냥 앉혀놓는 겁니다. 어차피 4월 6일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시간 이전에 일어나서 선생님과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조회를 하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생활적인 부분들을 훨씬 더 빨리 챙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온라인 계약에 관련된 흐름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초등 학생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중등과 초등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은요, 이런 부분을 한번 갖고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핀란드 교육을 이야기를 합니다. 핀란드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사실은 뭐 핀란드 하면은 자일리톨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핀란드 교육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 핀란드는 뭐 아이들에게 뭐 자꾸 놀려주고 그런대요.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경쟁이 생기겠어? 어차피 인류 문명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이 존재하는데 그 핀란드는 왜 애들을 놀려? 그게 인격적으로 아이들에게 인권적으로 옳아서? 아닙니다. 핀란드의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아이들을 놀린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한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게 싫어서 학습적인 부분에 대한 압박을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논다라고 하는 유희를 통해서 네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죠? 첫째,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둘째,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놀이의 과정을 통해서 핀란드 초등학교 교육은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찾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진로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자, 초등부 어머님들은 한번 그걸 따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시켜봤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막 모든 것들을 다 강제적으로 진행을 하는 이런 것들보다도 규칙적인 생활의 습관을 기르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책을 읽기든 뭘 하든 네가 좋아하는 걸 한번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한 번쯤 찾아보게끔 해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 시간이 상당히 의미 있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떠한 아이의 어떠한 측면들 속에서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게 각각 다른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사실상 지금 이 이야기는 아빠가 나가서 벌고 엄마가 집에 있는 집 혹은 엄마가 나가서 벌고 아빠가 집에 있는 집입니다. 이건 어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설명회를 하지만 상당히 유복하고 그리고 뭔가 갇혀진 집안의 자녀들에게만 어느 정도는 이 지금 이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좀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은 그런 중산층 이상의 가정의 학생들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안타까움은 좀 가지고 있고요. 제가 뭐 여담을 좀 드리자면 제가 학원 강사 초창기에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수많은 학생들이 있었죠. 지금까지도 학생들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좀 알고 지낸 학생입니다. 그 여러 어떠한 경우에 사회의 어떠한 각각의 공간 속에 나가 있는데 저랑 매우 가까웠던 친구, 자주 연락했던 친구가 서울 교대에 가서 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 항상 이렇게 쓸데없이 계속 연락을 하다가
연락이 뚝 끊어졌다가 뜨문뜨문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서운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전화하고 뭐 귀찮게 할 때는 아 그래 그런데 갑자기 6개월에 한 번 전화하면 얘가 뭐지? 이러면서 오히려 제가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먼저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 너는 초등학교 선생님 되어서 뭐 이렇게 더 바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학도 있는데 뭐가 바빠?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더니 선생님 저는 방학이 더 바빠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뭘 바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서울 교대에 나와서도 대학원 과정 들어가고 박사까지 받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인데 공부하는 거 바빠? 그랬더니 아 공부하는 거 바쁜 게 아니라요. 저희 초등학교 제가 부임한 초등학교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아, 제가 있는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조선 부모나 한부모 가정이 많아요 선생님.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 여름방학 때 밥을 굶어요. 그래서 급식을 열어줘야 되고 급식을 열어주려면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아, 교육부에 얘기를 하고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따와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보고서도 써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못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되게 뿌듯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그래도 내가 저런 아이들을 길러냈고 저런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 소리를 듣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 힘들어 어떡하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어머님들은 행복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 아이들과 함께 내 아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실 수 있는 거고요. 아침에 아이와 싸우면서 책상에 앉히는 중등부 어머님들 행복하시다고 생각하시고요. 같이 막 고민하고 내용들 하면서 자기소개서 갖고 같이 고민하시는 어머님들 그나마 또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위치 속에서 환경을 탓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환경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에게 던져진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것으로 학부모님들께서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저희가 추후 이제 계속적인 어떠한 변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들이 만들어지면은 그럴 때마다 저희가 아, 교육진단 TV 팟캐스트도 하고요. 유튜브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내용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아, 계속적인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유튜브를 보면 뭐 좋아요, 구독 이런 거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그렇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 갖고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 혹시라도 아, 나는 좀 책을 읽히고 싶고 그 중등 국어에 관련된 좀 문법도 공부를 좀 시키고 싶은데 마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 아 여기는 없는데 예, 뭐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카페에 네이버 카페 올가교육 네이버 카페 채셔서 들어오시면은 설사 이 올가교육 구성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중등 문법이라든가 아니면 고등 독서에 관련된 것은 재원생이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오픈된 형태의 강좌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생만 볼 수 있는 강좌가 또 있는데 거기까지 열어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나머지 강좌 있으니까 그냥 카페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정보와 국어학습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입시에 대한 내용들은 교육진단TV 구독 신청하시면 계속 파덕 가가지고 보실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 지금까지 어떠한 개인적으로 좀 준비한 내용들은 어떤 이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목적으로 제가 설명을 진행하는 부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진행하는 설명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라는 측면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이게 실시간 방송이거든요. 만약에 그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한두 분 정도의 어떠한 질의응답을 좀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 실방 제공을 처음 해보는데 하면은 막 이렇게 누가 막 이렇게 막 보내면 거의 막 대답해주고 막 그러던데 혹시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막 갑자기 막 끊어지면 중3 특목 준비요? 중3 특목 준비는 어떻게 하냐고요?
중3 특목준비의 경우, 특목고가 어딘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사고인지 아니면은 영재고인지. 아, 자사고요? 네,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중3 특목고 준비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그냥 열심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요, 고3이랑 똑같은 룰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딱 하나만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갖다 놓고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지금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학교가 문을 닫았어.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애들을 모았어. 모아갖고 내가 이거과 책을 읽었어. 그래서 이 책을 읽은 것 같고 리포트를 써서 개학하자마자 달려가가지고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어.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셨네. 이런 것들이 기록되면 훨씬 더 의미가 있게 될 거고요.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될 경우 중간고사의 경우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해 드립니다. 중간고사는 온라인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학교에 가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죠? 생각을 해보세요. 중간고사 기간 중에는 급식이 문을 닫습니다. 일단은 감염의 위험성이 일단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두 번째, 중간고사는 대화가 없습니다. 애들 시험 보고 집에 가니까. 그러니까 서로 눈 부비고 이런 일이 없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죠. 중간고사는 이렇게 간격을 정해서 시험을 보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간고사는 온라인 개강을 한다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학교에서 가서 볼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5월 말 정도에 중간고사가 치러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실상 오프라인 개학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 시 수행평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보기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아니면 온라인 상에서 줌이라든가 아니면은 구글 행아웃을 통해서 모든 방에 학생들이 다 같이 들어와 앉아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명, 30명이 다 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출석을 부를 겁니다,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자, 너 있어? 자, 지금서부터 리포트를 내서 지금서부터 바로 메일을 쏴.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은 현재의 교육 과정과는 어긋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도 이런 부분들로 똑같이 변화된 형태 속에서 선생님들께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처럼 자, 수행을 이메일로 내. 이렇게는 못 하는 겁니다. 어차피 한번 바뀐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고1 봉사활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안타깝지만 중단하십시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이의 건강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참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와중에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봉사의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개인적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신념과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다 해서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음 놓고 사회적 격리를 하십시오. 자, 온라인 개학 시 정규 동아리 개설 자체는 일단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별적 형태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규 동아리라든가 자율 동아리 어떻게 만들 거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 말씀드렸냐면은 학교와 빨리 소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하고 계속 소통하고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만들까요라고 얘기하면 서류를 온라인상으로 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아이들과 함께 간단하게 만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관한 내용들을 갖다가 써서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내든 아니면 학교 학급방에 올리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머님도 되게 걱정 많으시죠?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반도체 소재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는 엄청난 기회가 왔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일본이란 나라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우리나라를 오히려 도와주는 건데, 무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민했고, 또 판단하는 과정들 속에서, 최근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겨가는 이러한 흐름들을 놓고 보면서,
제가 나름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날로그적인 세계관과 디지털적인 세계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결국 80년대 세계 최고를 구가했었던 것은 아날로그적 세계관에서의 세계 최고였기 때문이죠. 21세기는 디지털 세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디지털 세계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자녀들은 어머님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디지털과 온라인 인강에 적응하게 될 겁니다. 저는 2주만 진행이 되면 한 달까지 그냥 부드럽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형태의 교육적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갖게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모든 1억 명의 학생, 1억 명이 넘는 학생을 집에서 재택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경우에는 어떤 학생들은 노트북도 없고 PC도 없어서 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 중국은 철저하게 재택에서 학교에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빠르게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믿고 너무 많은 공포를 갖지 마시고 하나하나 기자재 정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하시고요. 정입시적인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좀 답답하다라고 하신다면은 교육진담 유튜브 보시고 팟빵 보시면은 그때그때 또 알려드리는 그러한 형태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요. 이거 한번 해보니까 할만하네요. 다음에도 또 이런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시청자들과 학부모님들을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힘내시라고 제가 힘내라 대한민국을 외치겠습니다. 어머니들도 마음속으로 같이 한번 외치면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감사합니다.